오늘 매물의 팩트는 수익률입니다. 5억 투자시 이자 공제 후 월 405만원 수익으로 연 9.3%인데요. 매매금액 절충 시 수익률은 11%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건물 2023년 11월에 리모델링이 되자마자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모든 호실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건 앞으로도 공실 걱정이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이 학생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달서구 신단동에 계명대학교와 아주 가까이 위치한 상가주택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선원로 대로변인데요. 이 대로변에서 바로 빗길, 이 길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우측으로 하얀색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서 우측으로 세 번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 보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접근성도 좋고 또 도로에서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야성 또한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하게 되면 바로 정면에는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정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우측 건너편에 또 높은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 건물이 한국방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저곳에 또 학생들 수요도 이쪽으로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대로변에서 우측으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만큼 여성 세입자분들 밤늦은 귀갓길에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이 거주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또 거미줄처럼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도시 재생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게 되면 오늘 건물 앞으로 8m 통과 도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8m 뿐만 아니라 오늘 건물 우측과 후면부에도 또 2m 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8m 이렇게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딱 봐도 건물 깨끗하죠. 오늘 건물 사용승인이 2002년도 사용승인이 났지만 2023년 11월 달,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11월 달에 또 올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한골 탈퇴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대리석 위에 흰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왼쪽은 원래 빨간색 타일이었죠. 타일이었으나 왼쪽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도 이렇게 똑같은 색상의 계열로 이렇게 칠을 해 놓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도 올리 모델링 정말 뼈대만 남겨놓고 다 새 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신축화가 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2가구 그리고 원룸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원룸 2가구에 3룸 2가구, 3층 역시 원룸 2가구에 3룸 2가구, 4층에는 주인세 1가구와 원룸 2가구로 전체 16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말씀드렸지만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익률인데요. 오늘 매물 자부담 5억 투자시 이자 공제하고 405만원, 정말 많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 나가고 나면 빠른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빠른 임장 근해 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운데 현관 주출입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 편은 우유 대리점, 보증금 300에 40만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 대구인력사무소였으나 얼마 전 또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모시고 있는데요. 얼마 전 또 계약이 되었습니다. 부티샵으로 계약이 되었고 곧 부티샵이 입점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00에 35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이 가운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관문 안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락을 열고 들어서게 되면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원룸 3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단 10m로 보시면 우편함과 또 CCTV 모니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층으로 또 올라가 볼게요. 자, 복도 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신축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도 벽면 쪽에는 또 미장 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2층인데요. 2층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내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사용 성인은 2022년이지만 2023년도 11월 달 몇 개월 전에 올 리모델링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채 되지 않아 모든 호실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계약이 된 만큼 앞으로도 공실 걱정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3층을 지나서 4층으로 올랐는데요. 4층에는 전체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가 가운데 있는데 주인 세대는 지금 또 다른 주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실 유지 상태인데요.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화이트톤의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망임 유리로 된 이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으로 주방이 나타납니다. 싱크대 기역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수납장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 세대가 구조가 조금 안타까운 게 거실 겸 주방으로 되어 있지만 또 방 두 개가 굉장히 큽니다. 방 하나를 거실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관문 좌측으로 비스포크 냉장고 3대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 미리 마련이 되었습니다. 바닥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늘 바닥은 이렇게 타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타일 사이사이에 줄눈 시공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방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첫 번째 방 그리고 우측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청고 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해 놓았고요. 첫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들어서게 되면 바로 왼쪽으로 아주 넓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방마다 거실 그리고 모든 방들이 이렇게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남쪽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 남쪽 이 공간,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창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랑 그리고 조망권도 아주 좋은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첫 번째 방만큼 크기가 굉장히 크게 잘 오죠. 이 공간을 거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 구조가 조금 안 좋은 점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임대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보다 많은 수익을 보시려는 분 임대용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두 번째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는 또 템파보드로 이렇게 또 인테리어가 극대화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보일러 시계형 세탁실이 빠져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세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랑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세 번째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과 주방 바로 가운데에는 또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전체 타일 교체 그리고 도기들도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신축처럼 깨끗하게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 전세 시 전체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에 나와서 옥상 올라가는 공간인데요. 우측으로 옥상 올라가는 문이 낮아 있고요. 왼쪽으로 또 여기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창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올랐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옥상 바닥도 우레탄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정면에 도로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단점은 말씀드리지만 서쪽으로 빨간색 건물들 많죠. 저기가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가 있는 곳이고 우측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높은 건물 있죠. 저기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입니다. 동산병원이 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뒤쪽으로 수많은 아파트 많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오늘 건물이 위치한 이 바운드에는 많은 주택들이,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도로 먼저 보여드렸지만 거미줄처럼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향후에 도시재생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공간 보시면은 창고 용도도 굉장히 크게 빠져 있죠.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2가구, 원룸 9가구, 3룸 4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58제곱미터, 구단위로 78평. 건물 연면적 491.58제곱미터, 구단위로 148.7평. 사용승인 2002년 5월 14일 사용승인이 되었지만 2023년 11월 달에 올 리모델링으로 신축화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15억, 용자 5억 8천, 보증금 3억 9,600, 인수금액 5억 2,400, 월 수입 695만원에 은행이자 29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40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수익률로 따졌을 때 9.3%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매금액 절충 시 수익률은 11%가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